소련은 최초이자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인과 동시에 공산주의 진영의 맹주였습니다. 미국과 끊임없이 경쟁을 벌여서 일명 냉전이라는 시대를 만들었었죠. 소련의 위상은 정말로 대단해서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대폭발 사건의 복구 비용과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소련은 점차 하향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8월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이 되고 그 뒤를 이을 옐친 대통령이 벨로베즈스카야 숲에서 벨로베즈스카야 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소련 구성국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이 출범이 되었죠. 이렇게 1922년에 탄생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은 약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후폭풍을 발생시킵니다. 기존의 소련 구성국이었던 발트 3국이나 중앙아시아들은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고 현재까지도 중진국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소련에게 지원을 받았던 소련의 위성국들인 몽골이나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바람에 사회 혼란이 상당해졌고 빈곤층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니 오히려 경제가 한동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니 경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죠. 1980년대 때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소련의 붕괴는 북한 경제의 종말을 의미했는데요. 더불어서 김일성의 사망과 이로 인한 국가인정의 일시적 마비, 원조국의 부재는 곧 국가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발생되는데 이는 그대로 북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 북한의 인프라와 사회복지, 군대까지 모두 다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죠. 이명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이 대기근은 탈북자로 급속도로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실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한 가지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립니다. 이때는 김영삼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국가정보원에서 온 보고서를 보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내의 정치적 갈등과 민중 봉기로 인해서 붕괴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즉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아래에는 짤막하게 한 문단이 적혀있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내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글이었죠. 매우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북부를 그대로 중국이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비밀리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지역 점령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때 비밀리에 만들어진 충무 3309천 계획이었죠.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군부가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섬세하게 계획을 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한미연합군의 선제 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공세 행보였죠. 즉 쉽게 말해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국군이 휴전선을 뚫고 북진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북한 내 고난의 행군을 보고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중국의 역량 강화와 정치적 팽창을 위한 목적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자유진영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중국은 국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만큼 중요한 완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해야지 태평양으로 나가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이곳을 점령하거나 확보해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발생 중인 고난의 행군을 보며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되어 북한 지역 전부를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일명 병아리 계획이라는 북한 분할 점령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남한보다 더 빨리 평양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갈게하게 분열시킨다는 내용의 계획이었죠.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만주의 중국군인 북부정구를 전부 정량화 조치하고 평양을 보다 빠르게 점령할 계획까지 짜게 됩니다. 이곳에서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 진행됩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진행했죠.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체제 안정을 위한 개발이었죠. 그리고 훗날 협상을 위한 카드로도 쓰이기 위해 핵개발을 진행 중이었죠. 1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TNT 약 0.8킬로톤으로 실패로 돌아갔긴 했지만 북한의 핵시설을 충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죠.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안보 위기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1세기를 맞이하고 2011년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가까스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허나 피해가 너무 컸죠. 3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북한의 인민들과 일부 북한 보수 세력들이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2011년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영향으로 김정일은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게 견제를 받아야 했고 제대로 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전용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가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를 제대로 지명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 정계는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알력 다툼이 이어지는데요. 그로 인해 평양에서는 빠르게 세력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1995년부터 김정일에게 반기를 들었던 북한 보수 군부 세력과 중국에게 지원을 받던 장성택 세력으로 빠르게 나뉘기 시작했죠. 김정일이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 이들은 김정일의 죽음을 비밀로 한 뒤 서로 협의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결렬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때 당시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 가지 정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김정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 이 건은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북한의 국지도발을 대비해 전군 비상경계태세와 경찰의 가포비상 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때 만들어졌던 충무 3309청 계획을 다시 꺼냅니다. 장성택 세력은 김정일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북한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100%라고 보고 중국 내 80집단군과 78집단군을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전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친중 세력인 장성택 세력을 이용하여 보수 군부 세력을 도발하여 내전을 일으키게끔 하죠. 80집단군과 78집단군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경량화된 부대였습니다. 90년대 때 짜여진 병아리 계획의 일환이었죠. 이들의 임무는 빠르게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를 지나 평양을 점령해 북한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던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부대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죠. 압록강과 두만강에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위성인 KH-14 군사위성이 만주의 중국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합니다. 미국 CIA와 NSA가 이를 놓칠 리가 없었죠. 훈련 중이 아닌데도 압록강과 두만강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포착한 미국은 중국이 왜 이러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전군 비상경계령을 선포한 것을 보고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터진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과 중국에 있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장성택 세력이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수 군부 세력을 정권 내에서 추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평양 경비사령부와 당 군사위원회 보수 군부 세력 요인들을 강제 해임시키죠. 보수 군부 세력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보수 군부 세력은 이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군사 대립으로 번지게 되죠. 이미 실제로 북한에서는 크고 작은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정치 장교와 보위 장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내전과 쿠데타에 북한군이 동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였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극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고 국론이 두 개로 완전히 분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성택의 평양경비사령부와 당 군사위원회의 주요 요인 해임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보수 군부 세력과 장성택의 친중 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죠. 최고 지도자 결정에 대한 회의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장성택의 친중 세력은 아무런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는 보수 군부 세력을 보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죠. 모든 야전군 사령관을 바꾸고 장성택 자신이 실권자가 되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자 보수 군부 세력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죠. 즉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남포와 해주에 위치한 상군단과 사군단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자 평양에서 북한 호위사령부와 교전이 발생된 것이었죠. 이곳은 중국과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적경지대입니다. 중국군이 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압록강을 보아하려던 찰나에 확성기에서 중국군의 무단월경 시 발포하겠다는 경고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중국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하했고 곧 양측 간의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광복 이래 북한과 중국이 전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최초였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사실을 확인합니다. 중국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죠. 미국 7함대는 즉각적으로 부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한국에 전달해주어 한국도 빠르게 이 급변사태를 개입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국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되었고 북한의 중국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핵시설이 북한 반란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립니다. 그리고 이 급변사태에 개입할 것을 전세계에 알리죠. 한국과 일본, 서방세계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비난을 하며 중국의 퇴거를 요구하지만 중국은 무시로 답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평양에서 전투가 발생되었다는 보고였죠. 그리고 중국군이 급변사태에 개입했다는 보고도 함께합니다. 평양에서 전투가 발생된 것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소식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비밀로 굳혀졌던 북한의 실상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되고 중국군의 움직임이 확인되자 국군은 12월 25일 자정을 기해 데프콘을 2단계로 격상하고 충무 3,309,000 계획을 발동시킵니다. 중국군보다 빨리 평양을 점령했어야 했죠.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충무 3,309,000 계획을 발동시키자 즉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지휘권이 인계되었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전시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은 DMZ입니다. 제7기동군단의 휴전선을 뚫고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7기동군단은 다른 군단들과는 달리 북쪽으로 진격하는 유일한 군단이었습니다. 훈련도 대부분 기동전에 관한 것이었죠.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육군 부대 중 전투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석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기동군단을 선두로 대한민국의 국군이 평양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중국군보다 더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북한의 모든 군부 세력들을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막중한 임무였죠. 이곳은 평양으로부터 약 128km 정도 남쪽에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군의 저항은 전혀 없었죠. 국군은 기습에 대비해 조심히 진군을 하지만 저항이 없다는 것을 매우 의아했습니다. 북한군이 저항 의지를 상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대응인 것에 놀란 것이었죠. 그런데 국군정보부대로부터 한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국군에게 저항 의지가 없다는 정보를 말이죠. 북한 친중세력이 중국을 개입하게끔 한 것에 대해 북한 군부가 크게 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자마자 휴전선 이곳저곳에서는 북한군이 투항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 군부 세력이 국군과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전해듣게 되죠.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주적을 북한으로 배우고 있었는데 정작 이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7기동군단은 이에 탄력을 받아 더욱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적군의 계략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기습에 대비해 진군을 계속 진행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동결한다거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시민들의 피난을 돕는다거나 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남부지역의 모든 공장들은 전시상태의 공장으로 바뀐 지 오래였죠. 그런데 한미연합사령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군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었죠. DMZ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체 60%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군이 진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정보 자산을 총동원했죠. 국가정보원에서 휴민트, 즉 북한 내에 투입해두었던 북파 간첩들로부터 몇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마침내 이번 내전을 터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군부 세력들이 완전히 친중 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서 군에게 협조하게 됐다라는 정보였죠. 이미 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보수 군부 세력을 차단하면서 북한 내 친중 세력들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군은 북한 내에 개입을 했고 평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미 중국이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군과 국군 간의 충돌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내에서는 갑론을 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수 군부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 보수 군부 세력들을 배척할지로 나뉘게 되었죠. 이 갑론을 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의견 차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를 절대로 외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상태였고 미국 정부는 더 이상의 확전은 무리다라고 판단하여 중국군과의 전투를 피하자라는 입장이었죠. 이미 이들은 연평도 폭격전 때 한 차례 이런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말이죠. 연평도 폭격전 때는 미국의 극구 반대로 전쟁으로의 확전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중국군을 상대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였죠. 한반도를 절대로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까다로웠죠. 중국군과 상대하다가 자칫 잘못되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 말이죠. 미국은 이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한반도는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들게끔 하도록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죠. 이곳은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부입니다.
국군은 중국보다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고 핵시설을 완전하게 점령하기 위해 묘안을 내세웁니다. 바로 특수전사령부의 후방 침투였죠. 특수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육해공 모든 침투수단을 동원해 적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타격과 게릴라, 정찰을 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부대였죠. 일당백이란 뜻입니다. 국군은 이 특수전사령부를 핵시설이 위치한 길주와 중국군의 주요 진격로인 숙천군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보수군부 세력과의 물밑접촉이 진행되었죠. 이곳에 한국의 특수부대인 707특임대가 파견됩니다. 길조 풍계리에 있는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북한 핵시설은 존재 자체로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게 국군은 특수부대를 보내 길주 지역의 핵시설을 모두 해체하라 지시하죠. 근데 이곳에서 북한 친정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가까스로 핵시설을 제거한 데 성공하였으나 707특임대 요원들이 많이 전사가 되었죠. 이 보고가 한미연합사에 들어가자 한미연합사는 한 가지 단순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현재 DMZ 지역에서 북한군의 저항이 없는데 북부 지역의 길주에서 저항이 있다는 것은 북한군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개마고원, 즉 북한의 북동쪽 지역은 친정 세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추측해봅니다. 정확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군단들은 친중 세력들이었고 DMZ에 가까운 지역은 보수군부 세력들이었죠. 친중 세력들은 중국에 합류했고 보수군부 세력은 국군의 지원 의사를 내비쳤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중국군은 예상외의 저항에 당황을 합니다. 신의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천군, 정주시, 안주시, 구성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북한군의 매복과 각종 지뢰에 시달려 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중국군은 2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숙천의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9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이 숙천에 안전하게 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국군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여단들은 나름의 방어선을 짜게 됩니다. 다리를 폭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곳저곳에서 지뢰를 설치하였죠. 이곳은 숙천의 바로 옆이었던 북한의 순천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양과 국도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에 이곳이 함락된다면 평양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곳을 사수해야 했었죠. 그렇게 국군은 제3공수특전여단과 제7공수특전여단, 제13특수임무여단을 파견시켜 이곳을 지키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평양 북쪽에서 숙천과 순천을 잇는 방어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화력 증원을 위해 105mm 흑사포도 항공수송을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을 어떻게든 저지해 했었죠. 7기동군단의 뒤를 이어 진군을 개시한 다른 국군의 군단들은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을 후방지역으로 이동시켰죠. 만에 하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 북한군들은 국군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군에게 협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군부세력과 한미연합사령부 수뇌부들 간의 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었죠. 협상의 주요 골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보수군부세력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신변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이것만 보장해준다면 적극 국군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내비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이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협상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파결되었고 역사상 최초로 남북 간의 군사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수군부세력으로부터 북한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친중세력의 규모는 어떠한지, 왜 이러한 내전이 발생했는지 말이죠. 북한의 멸망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미국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진격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수군부 세력들이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나가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중국 간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며 중국과의 확전을 제발 막아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퇴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쟁을 각오할 것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죠. 근데 그 한반도를 외세가 넘겨본다면 엄연한 국권 침탈이고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은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혈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침략한 외세는 반드시 퇴거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역사가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내쫓겨졌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고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때처럼 한반도가 다른 외세에게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기도 싫었고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미국 내 반중파들도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적극 지원하라고 말이죠. 결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배수의 진이 성공한 것이었죠. 이에 탄력을 받아 미국은 군수물자를 일본에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국에게 무제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난 지 3일 만의 일이었죠.
이곳은 숙천입니다. 마침내 숙천에서 처음으로 중국군과 국군 간의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보병과 대전차화기 그리고 회문의 곡사포밖에 없어서 화력으로는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군부 세력의 지원이 간간이 있었지만 중국의 화력에 크게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곳을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평양이 중국군 손에 넘어갈 것이고 북한 지역 전체를 중국이 점령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과 수적 열세로 인해 특수전부대는 주저항선까지 크게 밀리게 됩니다. 패배가 일부 직전인 상황이었죠. 호위사령부와 북한 보수군부 세력 3,4군단 간의 교전이 하룻밤을 꼬박 새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12만 명 규모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중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렇게 두 개 군단이 평양을 공격해도 쉽게 뚫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밀리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북한 내전은 친중 세력이 이기는 걸로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갱음을 내더니 공군기들이 호위사령부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F-4D 팬텀 전투기였죠. F-4D 팬텀은 공대지 폭격 임무와 적 방공망에 대한 대공지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파워와 탑재량, 기동성을 자랑하는 전투기였죠. 특히나 폭장량이 좋아 적 보병과 장갑차에 대한 폭격 능력이 수준급인 전투기였습니다. 국군은 보수 군부 세력인 3,4군단을 지원하고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이렇게 전투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서울에서 꼬박 이틀을 걸쳐 달려온 7기동군단이 평양내로 입성합니다. 이들은 빠르게 호위사령부를 처리하고 밀리던 3,4군단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7기동군단과 북한 3,4군단 그리고 호위사령부 간의 치열한 전투가 오고 가더니 2시간 만에 노동당사 옥상에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평양을 국군이 점령한 것이었죠. 평양 외곽 지역에서 호위사령부의 저항이 있었으나 7기동군단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들도 끝내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7기동군단은 즉시 병력을 숙천과 순천으로 북진시킵니다. 숙천과 순천을 지키고 있던 특수전 부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빠르게 진군해야 했죠. 두 저항선이 함락되기 일부 직전일 때 중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특수전 부대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죠. 특수전 부대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질 줄 알았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평양을 국군이 먼저 점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상전의 의지가 승리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기동군단이 특수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국군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들은 중국군에 대비해 숙천과 순천 지역에 방어선을 보강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양 점령을 공식화하고 황해도와 평양, 강원도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에 돌입합니다.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을 풀어 민심을 얻어냈죠. 그리고 평양북도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의 즉시 퇴거를 성명을 통해 요구합니다. 한반도의 영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말입니다. 미국도 이에 응하여 평안북도 지역에 주둔 중인 중국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였고 한반도의 모든 영유권은 한국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함대를 서해 지역으로 전진 배치시키죠. 그 뒤를 이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들도 한국에게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의 불법적 전쟁에 대해 맹비난을 합니다. 평양 이북 지역에서 장성택의 친중 세력과 친중 부대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성택은 평양 전투에서 살아남아 정주로 도망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들은 한국이 불법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의 정통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반도 내에서 한국과 북한 보수 세력 그리고 중국과 북한 친중 세력이 맞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중국군은 북한 내에서 퇴거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국군의 숙천과 순천 방어선에 병력을 더 들이밀어 배치를 하면서 국군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간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전차를 몰고 와 코앞에 갖다 대놓고 대치 라고 있었죠.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던 도중에 어디선가 총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격은 결국 전쟁으로 몰고 갔죠. 알 수 없는 총성으로 인해서 전쟁 직전의 대치 상황은 결국 전쟁으로 몰고 왔습니다. 총성에 놀란 중국군은 중국 포병의 선제 공격으로 국군에게 공격을 가했죠. 국군도 이에 대응하여 포사격을 진행하였고 서로 간의 포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군은 이에 그대로 방어선을 치고 내려오면서 7기동군단을 위협했습니다. 두 개의 중국 야전군이 밀려오니 방어선이 그대로 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7기동군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부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전차의 과반수가 이곳에 밀집해 있죠. K1A1 전차뿐만 아니라 K21 보병 전투차, KMLRS, K9과 같은 기계와 기동화 포병 장비를 또한 이 군단에 우선 배치하고 있어서 아시아 육군 군단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비록 중국군의 예상치 못한 선제 공격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긴 했지만 빠르게 재정비를 진행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7기동군단이 마침내 북진한계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중국군 두 개 군단인 80집단군과 78집단군은 평양을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경량화되었기 때문에 화력이 약했습니다. 7기동군단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이었죠. 중국군은 이런 7기동군단 정보의 부재 때문에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7기동군단은 이에 반격하여 대령강을 돌파하여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국군도 중국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크게 격분했습니다. 이에 7기동군단이 가지고 있는 현무탄도미사일과 국군의 해공군을 이용해 중국군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 내에서의 국지전 상황과 공군을 이용하여 적군을 격퇴할 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를 문제삼아 국군은 공군의 제한적인 제공권 확보에 대한 임무만 진행을 시켰습니다.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공군기를 통한 교전이 벌어진다면 한국군에게 유리한 국제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로켓 공격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총력전 양상과 후폭풍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겹치게 되었죠. 대한민국 군인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선택에 따라 공군은 제한적인 제공권 확보 작전에만 투입되었습니다. 실제 교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공군기 투입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평양의 순안 국제공항으로 많은 공군기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조처를 했죠. 7기동군단은 중국의 80집단군과 78집단군을 격퇴하면서 빠르게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적이라 할 정도로 중국군이 적수가 안 돼 보였었죠. 직접 전쟁을 준비한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맞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6일 동안 총 268km의 강행군을 뚫고 전투를 진행하면서 7기동군단 장비 이곳저곳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다 보니 7기동군단에 누적된 피해도 극심했고 피로도도 꽤 누적됐었죠. 이제 다른 부대에 지원이 없는 이상 더 이상의 진군은 힘들었습니다. 80집단군과 78집단군을 지원하기 위해 79집단군과 81집단군이 반둥에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전면전화되어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국 베이징 정치권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고 추가적인 북한 내 파병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전쟁 반대 세력의 주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절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무려 14개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과 외교관계가 좋냐? 그것은 아닙니다. 14개국 대부분이 반중 국가거나 친미 국가죠. 좀 더 나아가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적국을 많이 둔 상태였죠. 그리고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와 중국의 정치권 문제, 중국의 부채 문제까지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 친미 국가이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쟁을 한다는 건 어쩌면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빠르게 평양을 접수하고 한국과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전 세계 모든 언론사와 정부가 이 한반도만 지켜보고 있으므로 명분이 부족한 중국이 더 확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이어집니다.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죠. 중국 내에서는 태자당을 중심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며 후진타오 주석을 겨누게 됩니다. 애초에 명분이 잘못된 전쟁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엄청난 지정학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북한을 꼭 가져야만 패권에 도전할 수가 있었죠.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곳은 서해입니다. 미국의 3함대와 7함대가 배치되어 있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저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미국의 3함대와 7함대는 서해에 배치되어 국군의 초기 활동 지원과 중국의 해공군 진출 차단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미국의 함대가 서해에 배치된 이상 중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함대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는 자살행위였으니까요. 중국의 모든 해공군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 중국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부전선의 국군과의 전투는 피하되 동해안과 이어지고 북한의 친중 세력이 지금까지는 세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동북부 지역만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확전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하던 중에 나온 결정이었죠. 확전 지지 입장과 반대 입장의 절충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꼭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동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북한 동북부 지역만 차지한다면 동해안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중국은 양측의 절충안에 따라 국군과의 확전을 피하고 북한의 동북부 지역만을 점령 유지하여 국익을 이끈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인명피해도 줄 수 있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병력이 두만강을 통해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 무미건조했습니다.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로 인해서 국내 문제가 꽤 시끄러워서 다른 전쟁에 관심을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멀리 떨어져 관망만 하고 있었죠. 유엔 본부는 일찌감치 한중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이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한 나라만 무너져도 세계가 뒤흔들리는 수준인데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으니 각국은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합니다. 특히나 전세에 밀리게 된 중국은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죠. 여러 나라들을 만나며 이 전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만나 회담을 진행하게 되죠.
일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수품을 한국에 팔 수 있었으니 말이죠. 무너져갔던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3-4%씩 올라가게 되었죠. 더 이상 오랜만에 일본 제조업이 중흥을 이루면서 일본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시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만 갔고 야당이었던 자유민주당도 이에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회가 급속도로 우경화되는 모습이었죠. 한편 미국의 정부 자산 중 하나인 첩보위성 KH-14위성은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진입 중인 중국군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즉각 한미연합사에 알리게 되죠.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군과의 전쟁을 대비해 4함대도 한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미국의 총 3개의 함대가 나서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미군이 큰 후폭풍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과 핵 보유국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생긴 여론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는 크나큰 악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쟁에 밀려 핵무기라도 쓰는 순간 전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런 걱정 때문에 4함대를 한반도로 보내 전쟁 억지력을 편한 한편 한국과 중국과의 전쟁을 중재시킬 만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중국군이 북한의 동북부를 들어온다는 사실을 받자 서부 전선에서는 1군단과 2군단 그리고 7군단이 신의주로 진격을 하게 되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8군단이 해안선을 따라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은 무난히 작전에 성공했으나 동부 전선에서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길목이 가로막고 있었죠. 바로 평균 해발고도 1200m에 달하는 개마고원과 북한 동북부 지역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국군은 중국군이 더 오기 전에 빨리 북한을 점령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북진을 하지만 이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곳은 북한의 실행입니다. 국군과 친정 북한군, 중국군 간의 전투를 벌이다 국군이 처참히 깨진 곳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평균 1200m인 지형으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겨울이죠. 이곳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운데 평균 영하 15도나 됩니다. 워낙 추위가 강하다 보니 장비의 상당수가 동파되고 배터리가 얼어 터지거나 냉각수가 얼어 터지는 식으로 장비들이 고장나버려 국군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군의 상당수도 동상으로 인해 전사하게 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가히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곳은 옛날 6.25 전쟁 때 미군이 꽤 고생을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던 곳이었죠. 결국 이 전투로 인해서 8군단의 병력 15%가 전멸하게 됩니다. 사실상 북진을 못한다는 말과 똑같았었죠. 더는 진군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동부전선의 북진 한계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려면 봄은 되어야지 올라갈 수 있었죠. 한편 신의주는 국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기동군단이 후방을 받고 1군단과 2군단이 선두를 맞는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었죠. 더는 지원이 없는 중국군은 서부전선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신의주를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서부지역은 거의 점령하는 데 성공했었죠. 결국 약 12일 만에 국군이 압록강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북진을 하지 않았죠. 만주로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총력전으로 갈 명분을 중국에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내전으로 전쟁이 벌어진 지 약 13일이 흘렀습니다. 전선은 결국 교착화가 되기 시작했죠. 서부 전선은 모두 점령한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동북부 지역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더는 북진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새로운 북진 한계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국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형국이 나와 있었죠. 북진 한계선이 만들어지고 국군이 더는 북진할 여력이 없는 것을 파악한 중국은 미국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만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이 뒤처리를 유엔에 넘기자고 말입니다. 이 북한의 동북부 지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엔이 공동관리하게끔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전선 교착화가 된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경선을 짜고 북한에 대한 분할 통치 계획을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점령한 것은 한국에게 주고 나머지 북한 동북부 지역은 3국이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였죠. 미국 내에서 점점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었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은 전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제의에 솔깃해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을 넘긴다는 것에 가장 솔깃해했죠. 그리고 한국에게 그대로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북진은 무리니 이쯤에서 중국과 평화협상을 하자고 말입니다.
이런 중국의 제의는 미국에도 좋은 제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았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점점 불거지는 이란 문제 등 중동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거셌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8년 리먼 사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확실성을 웬만하면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중국의 제의에 솔깃해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생각하길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서로가 좋게 좋게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한국에 전화를 걸게 되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중재를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에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성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 있는 사회죠. 이런 미국의 압박은 한국 정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미국의 이런 요구에도 한국 정부는 꿋꿋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한반도가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들지 않은 이상 이 전쟁에서 협상은 없다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중재를 있었죠. 미국까지 이 전쟁에 태클을 걸며 이 전쟁의 결말은 중국의 계획대로 착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중재는 미 군부를 당황케 했습니다. 미 합참을 중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우리의 혈맹국이다.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중국에 넘겨줄 경우 전략적 손실이 크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북한 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국이 2000년대부터 기획하고 실행한 대중국 포위 전략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죠. 훗날 중국이 패권에 도전할 경우 중국을 여러 방면에서 포위시키는 전략이었는데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국에 줄 경우 이 전략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합참뿐만 아니라 CIA와 미국 공화당도 한반도를 완전히 한국이 점령하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처지에서는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2012년에 열릴 대선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전쟁으로 생긴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싶었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전선 교착화가 진행되고 한미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각종 장비들을 북한 동북부 지역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요새하려 했죠. 만에 하나 국군이 단독으로 진군을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국군에게 불리한 양상이 이어져갔고 중국군은 교착 지점을 전부 다 요새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밝혔죠. 일본이 이런 입장을 내세운 것은 간단합니다. 중국의 해군이 동해로 넘어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러시아와 한국, 일본 간의 동해 영향력 행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까지 끼게 돼버리면 동해의 균형추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크나큰 안보 위협이 될 뿐더러 자칫하다간 동해의 황금어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정부는 북한 동북부 지역으로의 진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군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북아 전략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민주당 지지층도 이탈해 나가고 있었죠. 미 군부를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한반도와 7천만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이 마침내 결정된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은 현상 유지였습니다.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라는 선택이었죠. 미 군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반도를 중국에 넘기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입장 에서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백악관 내부 이곳저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한 전화벨이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바로 CIA로부터 온 전화였죠. 그 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협상에 러시아의 개입이 확인되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북한 지역을 3국이 공동 관리할 경우 중국은 자신의 관할 구역 중 하나인 나선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겠다는 밀약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동북아 전략에서 중국이 우위에 점하기 위해 나선 지역을 넘겨주고 러시아를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런 첩보가 확인되자 백악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나선 지역을 얻음에 따라 부동항을 얻게 되니 동북아를 완전히 대륙 세력에게 빼앗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이 나고 이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쭉쭉 성장을 해왔던 나라였죠. 하지만 러시아에도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기후 특성상 겨울만 되면 흑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항구가 얼게 됩니다. 항구가 얼어붙게 되면 항구 안에 정박한 선박들이 갇히게 되고 얼음에 의해 배가 파손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해운업은 물론이거니와 해군도 사실상 무력화돼버립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 때부터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부동항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해
침해를 하게 되고 그곳의 토착 세력이나 그곳의 우호적인 세력과 많은 충돌을 하게 되었죠. 19세기 때부터 진행된 이런 충돌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중국이 얼지 않는 한국, 즉 부동항에 있는 나선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유리하던 동북아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미략이었죠. 현재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려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나선 지역을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미국을 이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미략은 미국에 들키되고 중국이 꿈꾸던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함대도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약이 확인되자 미국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동북아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도 위협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맺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미국은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합니다. 백악관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동북부 지역을 반드시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 북한 동북부 지역 3국 공동관리 제의를 무산시킨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후방을 지키고 있던 주한미군이 마침내 북진을 하게 됩니다. 큰 피해를 입은 8군단을 대체하고 해안선을 따라 동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였죠. 본격적으로 미군이 전투지역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내보내며 북한 동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중국군은 넓은 북한의 고원지대를 요새화시켰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죠. 바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미국까지 이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어 화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사일 등도 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식으로 상륙정을 해변에 도달하여 돌파하는 형식은 너무나도 큰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미연합군은 미 사함대를 중심으로 수평선 밖에서 헬리콥터 등으로 병력을 수송하여 해변을 넘어가 작전을 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실시하면 수평선 아래에 가려져 광어군의 지상배치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을 뿐더러 완전하게 상륙작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이 청진을 상륙작전을 통해 탈환하고 청진을 기점으로 동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 청진만 잘 점령한다면 북한 동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남진 또한 저지할 수 있죠. 한미연합군은 양국의 해병대를 통해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미국도 완전히 개입했으니 중국의 눈치 따윈 볼 필요가 없었죠. 중국 베이징 정치권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회담을 무산시키고 동북부 지역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이었죠. 중국 정치권은 미국과의 전쟁을 염려해 북한의 중국 병력을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태자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죠. 심지어 후진타오 주석의 최측근들도 이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가망이 없다면서 말이죠. 이곳은 청진 앞바다입니다. 오스프리아와 LCAC, 상륙 장갑차에 나눠 탑승한 한미연합 해병대들은 청진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해안선 20-30km 밖에서 출발하여 안전하게 상륙하는 데 성공했죠.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포 사거리 밖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들은 빠르게 청진을 장악해 나갔고 빠르게 친중 북한군을 격퇴해 나갔습니다. 중국군의 저항도 간간이 있었지만 중국군은 웬만하면 전투를 피하려고 했었죠. 결국 전쟁 발발 2개월 만에 북한 동북부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청진을 점령하게 됩니다. 청진에서의 상륙작전 성공 소식이 타전되자 최전선에서도 북진이 시작됩니다. 비록 1차 신흥전투에서는 8군단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을지는 몰라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뒤에 든든한 우방국인 미군이 있었고 전세가 완전히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3군단과 8군단이 동북부 지역으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주한미군도 진격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대한민국의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C 전투기,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등 한미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공군기들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참전 결정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해공군의 사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미연합공군은 진격하는 육군을 지원하며 제공권 확보에 힘썼죠. 청진에서는 계속해서 상륙군이 증원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사함대를 중심으로 청진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키고 북한 동북부 지역을 거대하게 포위시키는 전략이었죠.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 병력이 청진에 급파되고 주한미군 부대들도 계속해서 청진에 증원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자 중국에서는 결국 북한 내 중국군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미연합군 간의 전투를 자제하고 안전하게 중국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중국이 마침내 북한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에게 저항할 경우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소탐대실 하지 않기 위해 북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세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전쟁 패전의 책임을 물어 후진타오 주석의 입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군 철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미연합군은 중국군과의 전투를 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혹여나 중국과의 전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반도를 강탈한 외세를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한중 간의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단과 지속된 전쟁 의지가 승리를 불러온 것이었죠. 물론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점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군은 이제 남은 친정 북한군 잔당들을 처리했습니다. 이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도 꽤 힘든 일이었죠. 이곳은 본래 북한의 북부 영토 해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죠. 합참은 마지막 남은 중국군 부대가 북한 내에서 철수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뗀 것이었죠. 국군의 승리였습니다. 국군은 이제 북한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친정 북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한미연합군을 괴롭혀왔기 때문이었죠. 국군은 지난 6.25 전쟁 때 썼던 방식을 다시 써보기 시작합니다. 지리산 등지에서 활동했던 빨치산들을 경멸시켰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라서 게릴라전에 유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압군 측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눈이 쌓이게 되어 친정 북한군의 발자국이 남아 추적하기가 더욱 쉬웠고 무엇보다도 보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더욱더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인민들의 민심은 친정 북한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쌀밥과 고깃국을 주는 한미연합군의 편이었죠. 빠르게 개마고원 등지에 친중 북한군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중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죠. 전의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없어졌죠. 다만 이번 북한 내전과 한중 전쟁으로 인해서 양측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나타났고 크나큰 재산 피해로 나왔죠. 하지만 얻어낸 것도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통일과 한미동맹의 끈끈함이었죠. 한반도는 1945년 분열된 이후 67년 만에 통일을 이룩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역 내 안정화 작전에 돌입했고 김씨 일가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중전쟁의 진위조사위원회에 열어 왜 이런 전쟁이 났는지 책임자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중국에도 항의서한을 보내고 단교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숙천 지역에서 한중 간의 전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총성은 친정 북한군의 행위로 밝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친정 북한군의 책임자들을 잡아 군사법원에 보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사형부터 금고형까지 다양했었죠. 한반도 전국토에서 전후 복구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흥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인들은 최고의 환대를 받으며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67년 전부터 그랬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니 된 것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일부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한 지역 내에 자치정부를 설치하고 전후 복구 사업과 안정화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스로 공화당의 민 롬니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격전이 되었지만 가까스로 51.7%를 확보하며 연임에 성공하였죠. 이때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쌓은 업적을 미국 국민들이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더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퇴임을 하였습니다. 야권이 한중전쟁의 패전을 추궁한 것이었죠. 결국 중국의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공천단이 후진타오 주석의 실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태자당이 꿰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어 새로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시진핑이 정해집니다. 중국 권력이 공천단에서 태자당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을 제칠 정도였으니까요. 옛날 버블 경제에 일본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아시아를 일본이 이끄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자 안보적으로 불안한 일본은 급속도로 우경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었죠. 2014년 7월 21일에 열린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민당 정권이 복귀했습니다. 우익 정권의 부활이었죠.
한중 전쟁이 종전한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북한도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지원과 투자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사이 자유조선 자치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갈등이 심하여 위기도 조성된 적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조선 자치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흡수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죠.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표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바로 이곳 평양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던 7군단 기보대대 출신의 한승윤이 통일한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승윤 대통령은 연설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결속을 위해서는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고요.